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 윤석열 캠프를 움직이는 자는 바로 김건희다. 이걸 왜 제가 준비했냐? 여러분들 윤석열 와이프가 뜬금없이 뉴스버스에 이진동 기자랑 인터뷰를 해요. 그렇죠? 뉴스버스에 이진동 기자랑 인터뷰를 해서 줄리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가 아, 그 얘기 뭐, 그뭐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상, 늘 여러분들 정상을 생각해야 돼요. 남편이 대선을 나갔어. 정상적인 여자면 아무리 자기에 대한 의욕이 있어도요, 캠프나 그런 데서요, 입을 다물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정상적으로, 그렇죠? 정상적으로 남편이 대선에 나갔어요. 그러면 그 대선 캠프나 그런 데서 사모님이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니까 웬만하면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뭐라고 막 주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면. 근데 줄리라고 그것도 조선일보 출신의 이진동 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웬만하면 저런 인터뷰가 나오면 캠프에서 난리가 나야 돼요. 제 말이 맞죠? 캠프와 상의하지 않은 저런 인터뷰가 나갈 경우에는 원래 대선 캠프에서 난리가 납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난리가 나요. 와이프 입 다물게 해라. 막 해요. 근데 대선 캠프에서 아무 소리가 없어요. 대선 캠프에서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파봤어요. 왜 그럴까? 바야흐로 우리 줄리가 양재택 검사와 연애 시절. 여러분들, 줄리의 논문이 뭐죠? 줄리의 논문 제목이 뭐죠? 줄리의 논문 제목이 뭐죠? 관상, 사주. 이거에 관한 논문이었죠. 그쵸? 관상학. 관상학과 뭐 사주에 관한 뭐 그래서 뭐 멤버 유지가 나왔죠. 이 논문을 왜 썼을까요? 이 논문을 왜 썼을까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줄리가 왜 대학 논문에 이 논문을 썼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던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줄리가 관상과 사주에 관한 제가 취재를 했더니 이 논문을 쓴 이유가 있어요. 많이 퍼뜨려 주세요. 뭐냐? 양재택 검사의 엄마가 무당 출신이에요. 그렇죠? 들어보신 분 있죠? 양재택 검사의 엄마가 무당이에요. 처음 들었나? 이제 저게 싹 해소가 되죠? 양재택과 동거를 하고, 양재택과 엄청난 그 교류를 했는데, 양재택의 엄마에게 최은순이 돈을 보내줄 뭐 정도였잖아요? 양재택 검사의 엄마가 무당입니다. 그쵸? 그래서 윤석열 와이프의 김건희가 관상과 사주에 엄청 관심이 많았대요. 관상과 사주에 엄청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대학 논문에 이걸 쓴 거죠. 그쵸?
그냥 대학 논문에 관상학이나 사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관상학이나 사주가 논문에 나온 게 아니라 양재택 검사의 엄마가 무당이었고 양재택과 오랫동안 동거 생활을 했던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 엄마가 무당이라는 거 알고 계속 사주와 관상 이런 것들, 그리고 화류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미신을 믿어요. 잘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이 관심이 많아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 그 이후에 양재택이 엄마가 무당이었고 김건희가 그 논문에 이런 걸 썼고 김건희 엄마도 땅을 보러 다니고 여기저기 하면서 사주 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신에 대해서 되게 믿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하나 쉬면서 다 맞춘 거야. 줄리가 잘 봐요. 줄리가 윤석열 누가 소개시켜 줬다 그랬죠? 내가 소름 끼치는 얘기 해줄게. 다 맞췄어 내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내가 퍼즐을 맞췄어. 쉬는 시간에 줄리가 누구라 그랬지? 스님이라 그랬지. 스님이 자기를 소개시켜줬다 그랬지. 윤석열을. 제가 이걸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줄리가 얘기하는 스님이요 여승이에요. 여승. 줄리가 얘기하는 스님이 여승인데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해줄게요. 무당 출신의 여승이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당 출신의 여승이 자기, 그러니까 얘가 얘기했던 그 줄리가 얘기했던 스님은 무당 출신의 여승을 얘기했던 거예요. 응? 무당 출신의 여승. 근데 김건희가 이 여승을 자주 만난대요. 이 무당 출신의 여승을 자주 만난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여승, 무당 출신의 여승이 김건희한테, 그리고 김건희 엄마가 점을 보러 다니고 어떤 무당들을 만나면요, 김건희, 최은순 씨가 이러고 떠들고 다녔대요. 우리 딸이 국모가 될 관상이다. 왕비 사주다. 우리 딸이 국모가 될 관상이다. 왕비 사주다. 모르겠어요. 나는 열린공감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열린공감 TV에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취재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급속도로 김건희가, 그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 된 이후에 김건희가 유독 여성 출신의 무당을 자주 만나고 최은순 씨도 사주와 관상을 많이 보러 다닐 때 국모가 될 관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는 어떻게까지 풍문으로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대호 프로젝트 들었죠. 제가 왜 오늘 제목에 윤석열 캠프를 움직이는 자는 바로 김건희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대호 프로젝트 신동화에서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대호 프로젝트? 대호 프로젝트 신동화에서 나온 적 있죠. 거기에 석동현 변호사가 주로 맡고 있고 석동현 변호사가 속한 로펌이 대호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죠. 석동현 변호사가 속해 있는 대호 그
그 로펌 이름을 따서 대호 프로젝트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대호는 백두산 호랑이를 뜻하죠. 응? 근데 이 대호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애시당초 없었어요. 이 대호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기 전에, 이 이름이 붙어지기 전에 이 모임을 만든 사람이 바로 김건희입니다.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김건희가 각종 교수그룹, 석동현 변호사, 동기, 검사 이런 그룹들을 만든 사람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김건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대호 프로젝트라 그래서 윤석열 측근들로 이루어진 석동현이나 대학 동기들이, 검찰 출신이나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대호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였던 거예요. 김건희가 여기저기 점을 보러 다니고 최은순이가 점을 보러 다녔더니 우리 딸이 공모가 된다, 왕비 사주다라는 소리를 듣고 본격적으로 김건희가 교수 그룹, 검찰 출신 그룹, 법 이런 그룹들을, 모임 참석자들을 바로 김건희가 서포터를 해줬어요. 서포터를 해줬어요. 김건희가. 그 이후에 신동아에서 대호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나간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취재해보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대호 프로젝트가 석동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서울대 동창들이나 교수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석동현의 로펌의 이름을 따서 대호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김건희가 끌어모았고 김건희가 대학 교수그룹, 법률가 그룹, 뭐 언론인 그룹들을 김건희가 서포터를 했더라고요. 기가 대통령 사주 관사니. 그래서 신동아에서 대호 프로젝트를 띄웠고, 이게 왜 맞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김건희가 보낸 문자가 있어요. 근데 그 문자 중에 어떤 글이 있냐면요, 제가 기가 막힌 게, 아, 제가 이상해갖고 제가 다 후배한테 다시 보내라 그랬어요.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김건희 문자인데,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 네거티브 대응도 못하고 바보같이 부족한 게 많아요. 이 말이 있어요.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 네거티브 대응도 못하고 바보같이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을 움직이는 게 김건희라는 소리야. 아니, 저게 김건희가 저한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기자한테 보낸 거를 제가 그 기자한테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윤석열이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선 후보고,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고, 내가 진짜 대선에 꿈이 있다고 하고 진짜 뭔가를 밀어붙이면, 내 와이프가 갑자기 기자랑 인터뷰해갖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나 같으면 너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닌가? 근데 희한하게, 그쵸? 희한하게 윤석열이가 와이프 편을 들어요. 캠프도 조용해요. 제 말이 의심할 만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대권 플랜을 가동하고 캠프가 가동되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와이프 리스크가 터지면 와이프를 입을 다물게 하고 절대 나서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줄리 얘기를 꺼내고, 근데 캠프가 그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조용하고 윤석열은 그거에 대해서 와이프의 말을 옹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사 두 명을 휘두른 이 김현 보통 여자 아니죠. 제가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모든 대권 프로젝트는 김건희에서 시작됐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이가 조국 장관을 들이받고 중앙지검장 된 다음부터 갑자기 애가 이상해져요. 근데 그때 김건희가 여기저기서 사주를 보러 다니면서 우리 딸이 국모가 되고 왕비가 될 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앙지검장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애가 이상해져요. 어? 윤석열 우리 남편은 공무원 출신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캠프를 움직이는 게 바로 김건희다. 응? 이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은 만약에 실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김건희가 공소시현 언급을 해요. 응? 설령 위증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 아니냐, 왜 들추려고 하냐,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김건희 씨와 나눴던 내용들을 추가로 공개를 이진동 기자가 했지만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대선 캠프를 마음대로 구성을 하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는 한 무슨 진짜 정상적인 대권 후보의 부인이라 그러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질문이 있으면 캠프에서 이런 질문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자기가 먼저 기자를 만나갖고 다 얘기한다는 것은 그 캠프 자체를 자기가 구성을 하고 있고 그 캠프를 자기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든지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 아닌가요? 대통령이 될 와이프다. 대통령이 될 와이프면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하려고 결심을 하면 그 캠프와 상의를 하고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지가 먼저 얘기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캠프가 알고 남편이 알아요. 그쵸?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 캠프를 움직이는 게 바로 김건희죠. 딴 캠프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안 그래요? 만약에 이낙연 후보의 어떤 사모님이나 이재명 지사의 사모님이나 본인들이나 캠프랑 상의하지 않은 언론의 인터뷰가 나갔어. 난리가 납니다. 정상적이면. 어? 보통이죠, 그게. 근데 얘는 기자를 불러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려요. 그건 뭐야?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냐라고 생각했어요, 전. 왜 그러면 김건희가 이렇게 윤석열을 꽉 잡고 있을 수 있고 윤석열 캠프를 움직일 수 있냐? 김건희가 애킬레스건이죠. 모르는 게 없겠죠. 윤석열이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고 양재택 검사와 그동안 검사들의 김건희가 입을 열면 검사들은 다 죽겠죠. 그렇죠? 김건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죠. 김건희는 다 알고 있죠. 왜 김건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냐? 제가 있는 뇌를 다 가동했어요. 있는 뇌를 다 가동하더니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김건희가 얼마 어느 정도까지
조국 장관님과 검찰 사태 때 개입이 돼 있냐면 한동훈이랑 2000회 이상을 통화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한동훈과 2000회 이상 통화했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과 2000회 이상을 통화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맞춰봤어요. 정상적이면 자기 직장 상사의 와이프와 직장 상사의 와이프와 2000회를 통화한다. 이거는 비정상이다. 김건희가 유일하게 정치적 고원을 얻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훈이는 대검에서도 기획의 천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한동훈이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기획의 천재거든요. 김건희가 검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마다 한동훈과 끊임없이 소통, 왜? 윤석열은 자기가 봐도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한동훈이는 김건희랑 한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직장 상사의 와이프와 2000회를 통화한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대선 프로젝트는 김건희와 한동훈의 작품으로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2000회를 넘게 통화를 합니까? 기획은 한동훈이 하고 있고, 캠프는 김건희가 꾸리고 있고, 그래서 이진동이나 이진동 기자나 이런 사건들을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검찰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윤석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 전부터 이진동이가 사퇴를 할수 있었냐? 아직도 한동훈이는 검찰에 있거든요. 그렇죠? 한동훈이는 아직 검찰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어떤 수사를 인지수사를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게 한동훈이의 정보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진동이가 언론에서 뇌물 뭐 금품 수수레니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쳐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퍼즐을 이렇게 맞춰보면 한동훈이가 노는 것 같아도 한동훈이는 뒤에서 끊임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가장 김건희와 한동훈이는 말을 통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김건희의 언론사 단독 인터뷰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았던 대어 프로젝트나 양재태 어떤 김건희의 논문이나 그냥 우연히 저런 관상학과 사주에 대해서 논문을 쓴게 아니라 양재택의 엄마가 무당이었고 양재택 검사의 엄마가 무당이었고 김명신 씨의 엄마 최은순 씨나 이 사람들이 엄청난 사주랑 점을 보러 다니는 걸 좋아했고 김명신 씨가 얘기했던 스님이 윤석열을 소개시켜줬다는 것은 여승 출신의 무당을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승 출신의 무당이 누군지를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여승 출신의 무당. 과거에는 승려였는데 지금은 무당이래요. 그리고 2017년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우리 딸이 국모가 될 것이다. 왕비상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 다녔고. 대호 프로젝트는 관리를 김건희가 했고, 그 모임 참석자들을, 서포터즈를 다 김건희가 했고.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 보세요. 최근에 윤석열이가 진중권을 만났죠. 전 이것도, 진중권이는 윤석열이가 직접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리를 놔준 것도 저는 김건희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뜬금없이 진중권을 만났다, 전화를 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다리도, 이것도 저는 김건희가 다리를 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면요. 윤석열은 절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요. 윤석열이 진중권을 만났다는 거는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표와 1대1 당내 경선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생각이에요. 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박근혜 구속과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 분명히 후보들이 공격을 하게끔 됩니다. 진중권을 만났다는 것은 탈진보와 중도층을 결집하려는 이건 윤석열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쵸? 이건 윤석열의 머리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윤석열은 좀 우둔해도 이렇게 머리를 굴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제2의 최순실을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 캠프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김건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꺾이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빠지니까 정면 돌파를 한다 그러면서 나선 사람이 바로 김건희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좀 빠진다고 했으면 오히려 김건희나 논문 표절이나 아예 논문 복사나 이런 거가 있으면 김건희는 조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문제를 자기가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윤석열 캠프에를 움직이는 사람은 김건희고 유일하게 김건희가 의지하는 사람은 한동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천통이라는 전화를 했던 관계를 보면, 그리고 검찰에서 기획을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권 도전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행보들 하나하나 보면 이건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팩트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취재가 덜 돼서, 그리고 진중권과 윤석열이 자주 가는 술집도 알아요. 지금 진중권을 윤석열에게 누군가가 붙여준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사는 아크로비스타인가요? 그 아파트의 근방에 있는 술집을 진중권이랑 간다고 합니다. 자주 본다고 해요. 조만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만나는 날이 있겠죠. 진중권, 윤석열 같이 있는 걸. 아직 취재가 좀덜 돼서 조금 더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중권과 윤석열이 만나는 술집을 제가 알아요. 조만간 한번 더 조사를 좀 해볼게요. 취재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한 거 여러분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가 왜 갑자기 관상학 논문을 썼을까?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우리는 논문 표절이냐 아니냐만 봤는데 왜 저런 논문을 썼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야, 이게 양재택 검사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진짜 이거는 김건희가 모든 캠프를 움직이고 있다. 우리 안중근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오늘 제가 좀더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